한국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많이 사망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많이 죽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심근경색입니다.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은 심근경색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근경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뇌혈관병입니다. 머리 안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병은 다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암부터 한번 봅시다. 암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암이 잘 생기기도 하고 잘 안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암 있어서 치료받을 때 진단을 받으면 식이요법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쉽게 이제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암이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에서 암을 이제 전담하는 그런 이제 이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붉은 살코기는 2군 발암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군이라는 것은 암을 일으킨다고 추측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인데요. 붉은 살코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것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공한 육류,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은 이건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고 하는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자,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암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유방암이 잘 생기고 전립선 암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두 가지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드는 걸 먹으면 대변에 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이 많이 생기죠. 자, 이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암이 잘 생기기도 하고 잘 안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현미, 채소, 과일 먹으면은 단백질이 적당하게 들어있고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암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들고 또 거기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암 발생 억제를 시켜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암인데 이것은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근경색, 그 세 번째 뇌혈관병입니다. 이것은 다 혈관의 병입니다. 발생하는 장기만 다를 뿐이지 다 혈관의 병인데 혈관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피가 되고 그 피의 상태에 따라서 혈관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 그러면 심장혈관을 좁아지게 하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혈관이 좁아지게 하면 뇌경색이 생깁니다. 자, 심장 이상 그리고 뇌의 이상으로 생기는 그 이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습니다. 자, 가장 많은 것이 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혈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병은 다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가장 많이 죽는가 하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다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 2, 3, 3대 4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금하시고 현미,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 100% 피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아실 겁니다.